노지 차박과 캠핑. 시야가 확 트인 해변가로 안면도와 죽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곳, 충남 홍성군 공리항 속동해변 캠핑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곳 캠핑장은 노지 차박의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 캠핑은 캠핑 고수와 초보가 함께한 캠핑이랍니다. 캠핑의 성지답게 캠핑 사이트가 무료이면서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먼저 가서 자리 잡는 사람이 장땡이랍니다. 그래서 캠핑 고수 멤버는 모임 전날 저녁에 미리 가서 나란히 새 사이트를 잡아놓았답니다. 덕분에 캠핑 초보인 우리들은 편안히 합류할 수 있었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근처에 있는 갈산 수산시장에 가서 새우 3kg, 가리비 3kg, 소라 3kg, 삼겹살 한 근을 사와서 먹거리를 준비했답니다. 먼저 맛본 것은 소라인데요. 깨끗하게 씻은 소라에다 소주를 조금 붓고 삶기 시작합니다. 소주를 붓는 이유는 갯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함이라는군요. 먹을 때는 소라의 내장인가 성기인가 검푸른 곳을 제거하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탈이 안 나고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따라 하면서 소라를 빼먹었답니다. 저절로 술맛이 난다고 하네요. 안주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소라를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는 낚시 고수를 따라 주꾸미 낚시하러 갔어요. 이곳은 서해안이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랍니다. 밀물일 때 낚시를 주로 하는데 고기가 밀물의 속도에 따라 못 들어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주꾸미는 잡지 못하고 망둥어 한 마리만 잡아왔답니다. 바다에는 저인망 어선들이 자연산 새우, 토실토실한 대하를 한가득 잡아와서 일꾼들이 열심히 그물에서 분리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연산이라 양식에 비해 가격은 엄청 비쌌지만 싱싱하였답니다. 한바탕 바람 쐬고 왔으니 이제는 가리비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가리비는 껍질이 아주 예뻤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비단 가리비라고 하네요. 예쁜 것이 맛있기도 하겠죠? 가리비는 알맹이가 작아서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따뜻할 때 까서 먹으니 얼마나 맛있게요. 배도 부르니 이번에는 산책도 해볼 겸 AB 방조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해변 나들이를 하러 갔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울긋불긋한 이끼 같은 것이 예쁘게 피어 있었답니다. 이것을 함초라고도 하고 나문재라고도 한답니다. 나물 같아 무쳐 먹기도 한다네요.
먹을 수 있나 봐요. 한입 씹어보니 함초라고 해서 짤줄 알았는데 짜진 않고 그냥 꿀맛이네요. 옆집에서 열심히 잡아온 바다 고동을 삶아서 우리에게까지 갖다 주네요. 그러고 보면 이웃이 좋네요.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새우 몇 마리를 구워서 갖다 드렸답니다. 이게 바로 오고 가는 정이겠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푸실푸실한 대하 소금구이랍니다. 굽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네요.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껍질이 붉어지면 몸통과 머리를 잘라 몸통은 먼저 먹고 머리 쪽은 바싹 구워 먹는 거라고 해서 바싹 구워서 먹어보니 오히려 몸통보다 머리 쪽이 고소하고 맛있네요. 그래서 대하구이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머리 쪽을 먹는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석양을 보게 되네요. 해가 바닷속으로 서서히 빠지고 있네요. 멍 때리기 참 좋아요. 그래서 멍 때리면서 해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답니다. 해가 떨어지니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추위도 해소할 겸 뿌리면 새 색깔이 캠핑의 달라진다. 봐봐. 꽃이라고 할수 있는 불멍을 하였답니다. 마시멜로도 구워 자, 그거 먹어보고 얻어왔답니까? 굴 속에 무엇인가를 뿌리니 불꽃 멋지다, 멋져. 색깔이 파란색이 되면서 더욱더 멋있고 이것만 떼도 화려한 색깔이. 불꽃으로 타오르네요. 역시 불멍은 캠핑의 남북 프로 꽃인가 맛있게 봅니다. 잘 구워줘야 돼. 그래서 다들 꼭 불멍을 하려고 하나 보네요. 그 꽃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서. 오늘은 엄청 뜨겁잖아. 가을이 짙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캠핑 고수 부부와 캠핑 초보 부부들이 차박과 캠핑을 다녀온 이야기랍니다. 맛있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뜨거운지 않고.